포지 시뮬레이터 인 라비린스 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려 한글화가 되어 있죠? 어?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보던 에셋이네? 개새끼들아! 대가리들아! 어서와, 미궁은 처음이지? 이 미궁은 고대의 대장장이가 만들었어. 네가 단조 기술을 익혀 강한 무기를 만든다면 저 문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행운을 빌어. 얘 뭐야, 좀비야 이거? 무슨 일이죠? 새 모습을 드릴게요. 어, 1000골드 모으면은 뭔가 양갈래 머리에 예쁜 누나를 구할 수 있는데? 뭐야, 칼 제작을 완료하세요. 이걸 집어서 망치 가져오기, 도끼 가져오기, 도끼 가져오기. 레버를 돌려 미궁의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원이 있는 숲으로 이동하죠. 아, 위에 있는 이게 바뀌는구나. 숲. 미궁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동하세요. 아, 양쪽에 있는 맵이 바뀌는 느낌인가봐요. 이 녀석? 이 녀석? 안 캐지는데? 뭐야, 이 누나 왜... 어? 나 방금 있던 곳... 어? 한 바퀴 돌고 일로 온 건가? 그럼 나무랑 돌을 좀 캐서 가볼까요? 우클릭이 도끼 들고 박스 집어서 대장간으로 돌아가세요. 가마에 나무를 넣으면 숯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숯은 대장간 작업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자, 내려놓고요. 박스 나무를 여기다가 넣어. 숯을 용광로에 넣으세요. 숯은 연료로 용광로의 온도를 높여 광속을 녹이거나 주계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계 제작을 위해 먼저 광속을 녹여합니다. 녹일 광속을 바스켓에 넣으세요. 여기다가 바스켓에다가 광속을 넣어. 가마에 바스켓을 넣고 공기를 불어 넣으세요. 공기를 많이 넣을수록 온도가 높게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야, 디테일한 거 봐라. 어, 녹았다 녹았다. 이거를 들고 이제 뭘 해야 돼? 거푸집에 부어. 그리고 이 거푸집을 들고 도면 테이블에 놔. 칼의 도면을 선택하세요. 레이피어, 레이피어를 만들어 봅시다. 도면을 선택하고 주계를 올립니다. 주계를 망치로 치세요. 오, 경도랑 안정성이 올라가고 있어.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쳐야 되는 것 같은데? 주계를 화로에 넣어서 주계의 온도를 올리세요. 다시 여기다가? 올라갔나? 아니 근데 이런 게임 요소가 은근히 힐링이 된다니까 여러분. 원하는 형태로 무기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과 비슷하게 만든다면 좋은 칼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 각도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 깠고요. 제 첫 번째 역작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 이쑤시개로 이제 뭘 할 수 있지? 이걸로 몬스터를 한번 잡아볼까? 응? 뭐야? 보물이 나왔는데? 보물 상자가 있나? 여기 이동해가지고 들어가면? 칼을 연못에 던지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오, 여행자여, 당신의 칼을 떨어뜨렸군요. 어느 것이 당신의 것입니까? 레이피어 S. 진실. 아, 진짜 산신령이었네? 쓸모짝이 없는 거 보소. 칼 안 준 거 아니냐고요? 저게 칼이에요? 둔기지? 저런 건 칼로 쓰지 않아요. 진짜 첫 칼! 방금은 가짜 칼임. 이번 거 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2등급인데 아까 무슨 등급이었죠 여러분? 길이랑 넓이는 S인데 두께랑 경도, 연성, 인성이 별로야. 인성이 별로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제 성격이 나쁘다는 건 아닐 것 같고. 자, 미궁속 던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몬스터 잡으러. 앞에 흉측하게 생긴 슬라임과 거미가 있는데 이 자식아 내 둔기 생각보다 거리가 길지도? 아, 얘네 잡으면은 저 씨앗같이 생긴 거랑 돈을 주네. 이거 8번 출구 같은 건가? 한 칸 더 가면 다른 거 나오나 혹시? 어? 삼자다! 뭐죠? 금광석. 오, 금광석. 아, 그렇네. 몇 바퀴 도는 게 있네. 던전을 몇 바퀴 돌면서 이제 돈도 벌고 상자도 얻고 그런 건가 봐요. 그죠? 근데 레이피어면서 왜 안 찌르냐고요? 아니 뭐 레이피어를 배워본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레이피어 도장을 안 다녀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건렌츠 도장은 다녀오는데 레이피어 도장은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 두 개 얻고 가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 누나! 100원짜리 해금해볼게요.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누나? 뭐 다른 거 있나요 혹시? 뭐 더 비싸게 사준다거나 그런 거 없나요? 없네요. 아까 그 모습이 좀 더 호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100원짜리도 뭐 하나 있긴 했거든요? 100원짜리로 한번 해볼까? 여기 100원짜리 도와주는 도구가 뭘까요 이게? 붕사! 붕사를 사용해서 접세를 가능하게... 어! 아! 접세가 여기 있구나! 광석 섞어서 되냐고요? 한번 넣어봐 드릴까요? 어? 철광석 추가가 되네? 아니 잠깐만! 철에 금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단단한 광석을 만든다? 뭐 나올까 이러면? 그냥 불순물이냐고요? 너무하네. 자 이거를 어프집에 붓고요. 자 주괴로 클레이머 롱소드. 롱소드? 낭만의 롱소드 한번 가볼까? 한번 두들겨봐. 어 골드 획득 28.8인데 지금? 이거? 주괴 자르기가 있네? 주괴를 자르면 어떻게 돼? 하고? 용접? 오, 오, 스게. 어? 아, 붙이고 봉사를 뿌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다 놓고 붕쇄를 하세요. 붕사. 아, 여러 번 뿌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를 놓고 들고 가서 또 여기다가 넣어. 혹시 이거 옆에서 공기 주입하는 알바 하실 분 없나요? 진짜 미치겠는데 이거. 아니 전문직으로 이제 개업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저희 이름 있는 대장장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김준호 아래에서 대장장이 배웠다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 알아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저희가 해야 할 접세가 몇 개나 남았는데 잔업을 지금 미루고 싶다고요? 그럴 거면은 회사에서 나가! 어? 저희 회사는 예?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는 그런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고 어? 다같이 발전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그냥. 와 씨 개 두꺼운 거 봐. 야 이게 버려지는 게. 야 씨 이게 다 버리겠네 그냥. 재료 지렛다리 반 틈을 버려야 되나 그냥? 아 상자에 넣어놓을까 상자에? 이거 주개를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뭔가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행동 아니야 이거? A급! 와 데미지 25! 나쁘지 않은데요? 인챈트 한번 해볼까? 아 최대 스태미나. 아 맛있고 최대 스태미나. 이거 확정이었죠? 최대 스태미나. 지금 뭐 다른 거는 딱히 붙일만한 게 없고. 가방이 좀 무겁냐? 몬스터 한번 잡으러 가보죠 금어드로. 어차피 지금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게 더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 새로운 몬스터다 해골. 니가 때리기 전에 카이팅 해가지고 어? 넉백을 먹이면은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도플갱어야. 이제 단조까지 해서 S급 검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심지어 이거 잘하면은 다음 1000원짜리 검까지 갈아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던전 돌고 나면은? 그죠? 1500원! 이제 새 검도 만들 수 있어요. 1000원짜리 검이죠? 무려? 얼마나 좋은 물건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옆에 경도 상승. 경도를 수직 상승시켜줄 거를 갖다 놓고 이제 내 주괴 중에 두꺼운 거 하나 들고 가서 여기서 그레이트 소드 요거 한번 조사볼까? 여기다가 그냥 넣는 건가? 뭐가 되는 거지? 주괴 이동. 오! 아 6 오르네 6. 아 6 오르면 좋다. 연성이랑 인성은 지금 합격점이거든요 보면은. 넓이도 나쁘지 않고 두께 조금만 깎고 길이 조금만 늘리면 되는데. 돈의 S급 그레이트 소드. 오! S급! 데미지 몇이야 이거? 96? 문에 들어가는 데미지 보소? 흠집이 안 나는데? 자 문서 갑시다. 마지막 던전까지 한번 돌아보죠. 얘네 이제 단방인가? 오! 이거지! 그치 저랩 던전에서 계속 핑 차이가 있냐 왜 검에.
누나 옷 바꿔드릴까요? 누나 이거 뭐예요? 어? 누나 진짜 뭐예요? 아니 몬스터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거? 자 던전 마지막이거든요 여기? 어? 누구세요? 보스 몬스터인가? 그냥 골렘 품 안에 안겨야 되는데 나? 아씨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 아니 잠깐 리스폰해 리스폰해 야 너 내 그레이트 소드랑 맞디래? 아니 이거 방관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관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레이피어로 숨무시게 때리기? 근데 이건 롱 레이피어인데? 그냥 레이피어가 아니라 데미지 3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데미지 3은 좀 아니 어떻게 그레이트 소드가 진짜 판정이 그레이트에서 그레이트 소드인 거야? 판정 진짜 어메이징하네 뭔 그레이트 소드 그냥 어메이징 소드로 이름 바꾸지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니 뭐 보라색 인챈트라도 줄 거야? 보스 골렘 잡았어요 아니 뭐 이거 잡고 뭐 주려고 골목 효율 4 아니 이거 주려고 지금 잡는 게 너무 의미가 없잖아 이거 그냥 개쓰레기 같이 주는데요? 아니 이거 글라디우스인가 뭔가 그 검이 있어야 되나봐 이 검으로는 하는 게 아닌가봐 글라디우스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짧은데? 글라디우스 좀 길이는 뭐 딱 맞고 넓이도 딱 맞고 경도만 올리면 되는데 나 지금 이거? 나 죽여 준비를 잘 해놨나봐 둔기 기다려 왜 그걸 때려봐 나오지 말라는 건가? 문 열어! 던전 돌면서 인챈트를 그냥 마구 조져봐 정말 남은 답은 그거밖에 없다 검 데미지 세긴 하네 그래도 내 S급 글라디우스 보니까 검에 뭐냐 인챈트 하나만 좋은 거 되면은 괜찮은데 지금 인챈트 하나가 이게 대장장이 시뮬레이터야? 아니면 던전 지킴이야? 공속 28? 이건 붙여볼만 하겠는데요 공속 올린 걸로 한번 때려봐? 문 얼마나 빨리 깨지는가? 한번 패봐? 되는 것 같은데? 아, 깰 수 있다. 깼다! 맑은 공기, 새 지저귀는 울음소리. 이런 날엔 너 같은 좀비는 불타 없어져야만 해. 3시간 26분 그리고 23초 안에 탈출했습니다. 콩그레츄레이션. 아, 재밌었습니다.